자. 제가 빨리 와서 저 외제차 샀잖아요. 뭐라고? 외제차 외제차 사가지고 네, 빨리 바로 빨리 온다. 뭐 제트기 샀냐? 끼우디요. 제트기 샀어? 뭐 네. 나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나 지금 너무 지금 속이 안 좋거든. 왜, 담배 한 잔 피고 올 테니까 너가 네. 좀 잠깐만 해줘. 알겠습니다, 바로 와도 바로 좀 하자. 아, 지금 바로 들어왔어. 나 좀 녹방 좀 돌리고 담배 한 잔 필라 그랬더니. 아 원래 이런 거 아십니까? 알았어. 자 하고 있어 봐 잠깐만. 자 그 BJ 김기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방제목 좀 바꾸고. 알겠습니다. 어. 네가 방제목 지어봐. 저요 형님? 응.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왜? 아 이제 지어봐. 알겠습니다. 너 이름 넣고. 알았지?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형님들.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딱 바로 들어올랐겠는데 오늘 제 친구 중에 박상민 카는 새끼가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 근데 좀 제가 요새 진짜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형님들. 저 요새 살짝 다른 일도 좀 알아보고 있고 뭐 좀 그런 상태예요. 정말 힘듭니다. 예. 예? 방제 오르 끌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방제 바꾸는 거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이런 거 하면 이제 시청자가 바로 5만 명이지. 제가 또 아프리카 입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면 이제 바로 바로 5만 명이죠. 예. 진짜로 요새 힘들어요. 예. 일단 지금 남순이님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거품이 싹 쌓였었는데 누가 불어갖고 거품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냥 저만 남았죠. 예. 500명? 장난하나? 200명 있는데. 좀 제 탓이죠. 아, 제가 불었다고요? 아, 제가 부은 게 아니고 누가 불었던데. 제가 요즘 방송만 키면 이제 또 기대하신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새끼 뭐 맨날 처먹기만 하는 뭐 먹방 BJ 이거 하면서 근데 또 제가 또 별풍선을 또 받아야 되니까 예? 한 번씩 또 유도를 또 합니다. 왜냐? 저는 또 생계형 BJ잖아요. 예? 그래서 남순이님이 또 도와준다 해가지고 바로 덥석물어서 바로 어이 정말 감사드리면서 바로 왔죠. 예. 좀 은퇴 위기에 좀 있어요. 예? 예? 아, 좀 혼내세요. 좀 긴장. 오랜만에 좀 남순이 방 나오니까 좀이 긴장되네요. 예. 아 근데 형님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목인 아닙니다. 아시죠? 예, 저는 목인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오늘은 살짝 근데 요새 좀 뒤질 것 같으니까 오늘만 모기 하겠습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요. 예. 아닙니까? 오늘은 모기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남수에는 많이 배워가지고 갈게요. 아. 예? 뭐요? 뭐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NS 형님 누님들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 일로 좀 위안이 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어, 해보셨습니까? 예. 아이 괜찮아. 네 이거 앉을래? 아니 저 이거 앉으면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아 예. 아, 이거 앉아 이거 앉아. 아 형님 이거 앉으시죠. 이거 앉아. 예, 제가 어린데. 이거 앉아. 그냥 앉으시죠. 게스트니까 이거 앉아. 알겠습니다. 커플링이야? 예. 오. 별거 아닙니다. 예.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 방제요? 어. 기운이 은퇴 위기요. 아이 병씨. 왜 이렇게 해놨어? 어, 와 이거 죽이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뭐라고?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이거 존나 편하지? 예, 어, 이거 죽이네. 편하다고 해도 사람들 안 믿더라고. 존나 편한데요? 배워. 이거 진짜 편해요 여러분들. 스폰이 아니라 진짜로. 요즘 뭐 서로 위기라고? 현님 위기입니까 요새? 뭐? 현님 위기예요? 나? 예. 아니 난 그대로인데?
난 위기도 아니고 예, 뭣도 아니야. 선생님 잘 안 맨날 잘 하시던데. 난 위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대로야 나는. 나는 그대로고. 예. 뭘 위기예요 위기는. 저도 찍까요 형님? 뭐? 저도 찍까요? 아, 늘 위기야 나는. 어 껴. 자 방점은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제 옆판. 여기. 어디 있어? 아 이 새끼 어디다 숨겼어? 여기 있네. 아이씨. 이 뭐 뭐야 아이씨. 어. BJ 김기훈 알려 할게. 가려버렸어. 자 여러분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퇴 위기. 은퇴는 네. 은퇴는 너한테 수식어가 붙을 게 아니야. 왜 형님? 알잖아. 저 드실 것 같다니까 형님. 얘한테 붙을 게 아니야. 이거 은퇴는 너한테 붙을 수식어가 아니야. 이런 거는 너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네. 윗사람들한테 붙이는 거지. 윗사람들이요? 증발 위기 탈출. 아 증발요? 너도 그냥 그 네. 그냥 공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지. 어 누가 있었냐 하는 그 정도? 어 아련하네. 아무리까. 야 아무튼 아 나 밥도 먹어야 되는데 너 밥 먹었어? 저 아까 전에 치킨 먹었습니다. 그래? 네. 아 씨, 나 치킨 시켰는데. 어 저는 형님이랑 같이 먹으면 또 먹죠. 아 씨, 치킨 괜히 시켰네. 저도 치킨 좋아하기 때문에 파워도 치킨 다 좋아합니다. 그 일단은 그 네가 내가 뭐 알려줄 건 네가 뭐 요즘 고민이 뭐야? 저요? 다시 얘기해. 컨텐츠가 없습니다. 컨텐츠가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싶거든요. 어. 근데 열심히 하고 노력할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먹방이라도 하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새끼는 먹방 BJ냐? 맨날 쳐먹네. 좀 나가라. 이거니까. 어. 사람들은 뭐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뭐 컨텐츠 고민 같은 거 하긴 해? 대가리 굴려서? 방송 안 하면 맨날 누워서 컨텐츠 고민만 합니다. 천장 보고? 예.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근데? 어. 그거 하다 전 잠들죠. 안 나오니까. 생각을 포기를 하죠. 예. 아, 너무 웃질 못하겠다. 아, 씨. 근데 모든 BJ들의 고민이 좀 이런 게 아닐까. 어,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진짜.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형님. 그래, 맨투맨으로 알려줄게. 어. 일단, 여자의 마음을 좀 잘 알아야 돼. 여자의 마음은 제가 잘 아는데. 게스트. 저 기회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제가 누가 누굴 가르치다니요. 저니까 알려주죠. 저가 진짜 여자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잘 알... 넌 그렇게 생각 안 해? 여자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안다. 근데 형님이 이제 또 게스트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어.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 안 돼? 저는 왜 안 돼?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너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돼지 새끼야. 일단 턱이 없어. 이걸 빼야 돼, 이거를. 네. 이거를 좀 빼야 돼. 이거를 안 빼. 이거를 얘 좀 빼. 너 옛날 사진 한번 봤었는데 위에 진짜 기가 막히게 생겼더만 진짜로. 유전입니다. 아 이거 좀 빼. 이거 턱이 없어. 턱이 사람이 턱이 없으면 어떻게 이거를. 이거 좀 빼야지. 이거 진짜 좀 빼. 저는 그래. 저는 얘보단 괜찮죠. 만약에 게스트 방송을 구해. 예. 게스트의 여자를 구해. 예. 그러면은 만약에 여자가 막 통화하다가 예. 만약 지금 자려고 누웠다.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자려고 누웠다. 어 안 나온다 이 뜻이죠. 그러면은 팬으로서 좋아해요. 그럼 저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너랑 만나기는 싫다. 약간 요런 뜻이지. 아 여자가 그렇지 게스트가 막 너랑 뭐지 팬으로서 좋아해요. 팬을 좋아해요. 어 그럼 저를 좋아한단 말 아닙니까? 너랑 만나기는 싫고 그냥 방송으로만 보고 싶다는 뜻이야. 팬으로서? 아. 그래 이 빡대가리야. 오빠 너무 좋아요. 오빠 팬으로서 좋아해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게스트 구할 때 이제 만약에 이런 답변들이 오면은 이 사람 자기들도 모르면서 꼭 그러더라. 어? 누구야? 맞는 소리지. 만약에 오빠 예를 들면 또 오빠 팬이었어요 이러면은 무슨 뜻이야? 이미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네 팬이 아니다. 그렇지. 예. 노잼이라 네 방송은 안 본다. 요 뜻이야. 이제 네 방송 아, 질렸다. 어,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지만 판 거야? 미지 씨발 삼겹살 먹자고. 그게 누구예요?
나 추천을 못 받았네 이 새끼 때문에. 아 추천 못 받았어. 아 뭐야. 만약에 그리고 또 하염없이 막 웃어. 뭐야? 그냥 미치 도라이처럼 막 웃어 여자가. 응. 좁혀야 되죠. 아니 게스트 나오시려고 하는데. 예, 예. 뭐 게스트 해볼 생각 없어요? 근데 막 웃기만 해. 그럼 긍정, 그럼 긍정 아닙니까? 계속 웃어. 내가 웃기나 이런 건가? 네 말 지금 네 말이 지금 네가 지금 게스트 나오라는 말이 지금 얼탱이가 없는 거야 지금. 아 여자가. 아예 여자의 심리를 아예 모르고 있네. 아예. 근데 뭐 가두를 꼭 알아야 됩니까? 쟤 나 가두린 저를 알아야지. 상남자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여자한테 지금 얽매여 있는 거야? 상남자가?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아니야 이 새끼는. 아 제가 누가 누구리 아니라 그래도 얘보다는 나요. 얘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면 돼요. 네. 알아가면 되고 오늘 게스트를 구해보자. 형님 이거 구해주십니까? 아니 니가 구해야지. 아 제가 구한다고? 어 니가 구해야지. 근데 저는 이 생각도 했습니다. 뭐? 내가 좀 더 인기가 있었다면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형님 방송에서는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족같은 소리 하면 나는 옛날부터 나 50명 예. 80명 있을 때부터 맨날 구했어. 형님이요? 그래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저 나 50명 몇십 명 있을 때부터 맨날 구했어. 그럼 차이가 뭐냐? 왜 나를 안 구해주지? 일단 기본적으로 와꾸 차이도 있지. 에이 와꾸는 뭐 와꾸가 일단 쓰레기야. 이거 이 턱을 날려야 돼. 이 턱을 날리면은 그 턱 날리고 머리 좀 기르면은 물론 네가 나보다 낫겠지. 지금은 네가 네 지금 괜찮은데? 아니야 지금 답이 없어. 답이 없고 그리고 여자애를 못 만나본 새끼라서 여자를 몰라. 저요? 응 여자애 대해서 아예 방송 보면은 아예 몰라. 제가 카사노바 출신인데. 기훈이 너 사진 뭐 있지? 기훈이 옛날 사진 어디 갔죠? 기훈이 옛날 사진? 기훈이 옛날 사진 보니까 와 진짜 그 뒤지긴 하던데. 방송국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몇? 아, 형, 제 사진이 형님 방송국에 있습니까? 어 누가 올려놨더라 근데 어... 진짜 애가 진짜 잘 챙겼던데? 근데 그게 1년 전입니다. 근데 네 그게 예. 지금 얼굴 보고 그때 보았어 그럼 잘생겨 보일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아닙니다 그때는 현상이야. 맨날 뭐 길거리 지나가면 가시나들 뭐 저 쳐다본다고 응. 화수구도 응. 빠지고 뭐 그 전보대 때려받고 다 그랬겠죠. 그때 대구에서 뭐 그랬었지. 어 진짜로 자 몇 페이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추천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 기운이 사진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 15 페이지요? 에이 뭘 그거냐? 아 누가 올려놨는데 예. 나보다 조금 못 났더라. 어 방금 있었는데 내 사진. 잠깐만. 11에 있었습니다. 저 11에. 11에? 네, 11. 아니야. 아 방금 제가 봤습니다. 11? 네 진짜 제일 끝에. 저 있네. 어 와 이거는 진짜 추천하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 해봅니다. 지금 시청자 4,200분 계시는데 추천 따봉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났네. 형님 뭔데? 형님 뭔데요? 뭐? 형님 봅시다. 어? 형님 거 봅시다. 아 이 새끼 좀. 남순욱의 살짝 막 40살 이거를 그러면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은 40살 나이트클럽 그런 느낌 나는데 어? 40살 나이트클럽 어 약간 국빈간 예. 느낌 나 예, 호박나이트 어. 느낌 아 노잼 미안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둘다 아 나 아까 잘 쳤었는데 아까 잘 쳤었는데 아 아깝다 씨
알겠어요. 볼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 숙제 제대로 할게요. 숙제 제대로 할게요. 자, 기훈이 사진 한번 볼게요. 와, 이 새끼 이거 말도 안 돼. 너 이거 포샵 했지? 아니, 아니. 저는 사나이라서 포토샵 같은 거 합니다. 누가 찍어준 거야, 그러면? 네가 찍은 거야? 셀카요. 와, 장난 아니야, 얘. 아이씨. 두껍이 은근해. 야. 아, 이 친구. 이 친구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변신된 거예요. 거의 글, 그 글보기죠, 형님. 글자 하는 볼까? 글자 하는 볼까? 네. 어. 와, 이게 이렇게 됐네. 이게 이렇게. 근데 진짜 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중요하죠, 형님. 중요해. 진짜 17kg 쪘거든요. 17kg? 예. 와, 세월 직격탄 맞았어, 진짜. 1, 저게 1년 전입니다, 1년 전. 어? 전부, 저 사진 다 1년 전입니다. 1년 전? 예. 방송 그 영상도 있어? 영상? 영상 같은 거. 저 옛날 유튜브 그런 데 있었는데. 옛날 유튜브? 예. 아, 이 새끼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 시부 남순도 그렇다고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그때나 지금의 변함이 없어요, 저는. 맞아, 옷 비슷한데. 그리고 아유, 뭐 살쪄서 약간 냄새도 나. 누구 형님? 옆에. 아, 치킨 냄새 납니다. 아, 치킨 냄새가 네. 아니라 약간 냄새도 나고. 파워 냄새요? 뭔데? 아, 뭔데? 야, 너 얼마 준 거야? 이리 와봐. 와, 아, 저 그때 저 시절 때 식스팩 있었거든요. 그건 증거 없잖아. 있어요. 저 몸 사진도 있었는데 아 지금 살짝 하면 와. 살짝 나오거든요. 너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지금 방송 때문에 방송에서 그래? 예, 네, 좋은 거를 많이 먹고 살만하지. 뭐 먹고 살만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살이 빠졌는데 왜 더 찌냐 그러면? 예? 왜 더 찌고 있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맨날 간 아닙니까? 스트레스 아, 받으니까. 얘는 술을 진짜 이렇게 먹어 진짜. 네. 한 잔 술 고래 술 고래. 이게 아. 풀 데가 없으니까. 네. 아씨 힘듭니다.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네. 눈치 안 보이냐 너? 왜요? 뭐 들어보니까 저기 네. 너의 수장님이 약간 불편해하신다고. 누가 형님? 네, 형님 형님 형님이라 저런 의형제인데. 누가? 아, 아닙니다. 형님. 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약간 불편하고 그러진 않겠지? 네, 그런 거 없죠. 응. 어, 수장은? 응? 접니다. 수장은 접니다. 예. 다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블랙리스 수장은 저예요. 예. 접니다. 여자친구랑 지금 잘 맞나? 그 헤어진 저, 여자친구 잘 1년 전에 여자친구랑 1년 전부터 했거든요, 1년 반. 근데, 저 말랐을 때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 거의 사기당한 급이죠. 뭐래? 저한테 여자친구 뭐래? 그럼 저 제 몸 보면 한숨 쉬고 가죠. 아, 한숨 나오겠다. 네, 거기 사기 쳤죠. 너가 그러면 헤어졌는데 누가 붙잡았어? 제가요. 너 이거 너 혹시 네, 그 네. 아니, 방송 때문에 너무 힘든데 기댈 데가 없으니까. 나도 약간 BJ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도움이 되나? 예. 요런 주제로 전화 데이트를 한번 받아볼라 했거든. 예. 너 혹시 너는 방송 때문에 뭐 여자친구 사귀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아, 그럼 저는 방송 전부터 사귀었기 때문에. 전부터 만났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다시 붙잡은 건. 근데 힘드니까. 뭐, 기다릴 때도 없고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했죠. 처음에 몇 번 씹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구질구질하게 좀 매달린 경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좀 힘들었던 시절이니까. 요새 힘드니까. 아,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여자친구가 있는 네. 게 도움이 되나, 아니면 득과 실이 뭐 그런 것 좀 맞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방송을 여자친구를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저 보세요, 여자친구 대구 있는데 저는 인천 올라가 있잖아요. 만나는 거 2주에 한 번 이렇게 만납니다. 아, 그런 게 좀 있죠. 예. 만난 지 며칠 만에. 형님은 저를 만나십시오. 제가 맨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닉네임 저거 만난 지 며칠 만에 만리장성 쌓았냐? 저요? 응. 저 그 플라스틱 러브라 가지고 응. 정신적으로만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형님.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예? 며칠 만에. 아, 예, 지금 플라스틱이 있는데. 플라스틱이라 했어? 예? 플라스틱. 아, 플라토닉이라 했죠, 예. 뭐, 만난 지 얼마 만에?
아, 커플링 이쁘다. 나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이런 거. 형님 그 여자친구 있었던 적 없습니까? 없어. 18K네? 예. 나 왜 만난 지 며칠 만에 했냐고. 저는 좀 근데 속전속결 스타일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쁘다. 역시 금이 이뻐. 그렇죠. 있네요. 금이 이뻐. 이거 나한테 딱 맞는데? 예? 이거 얼마짜리인데? 끼고 있어. 꽤 좋겠네. 이거 뭐 금입니까? 어? 은이에요? 이거 사고 은이지. 아 진짜 은이야 그거. 사고로 냄새 나는데.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뭐냐 우리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 게스트 구해보자. 자 게스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WNNW로 여성분들 그러니까 여성분들 남성분들 상관없어요.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남자는 안 되죠 이님. 여성분들만 보내세요. 예. 남자는 여성분들만. 제가 좀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대우 여성 얼평 맞게요. 아 여성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 그럼 남자도 보내는 걸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자, 그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그, 뭐냐, 여성분들 WNNW로 사진 좀 보내주세요. 킵뷰 제가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다 넣어드릴게요. 여성분들 사진 좀 많이 보내주세요. 끼소리들 오빠 왔다. 자 3분 드릴게요. 3분. 야 나 밥을 못 먹었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냐. 형님 저 드시 먹으면서 합시다. 지금 먹으면서. 안돼 시간이 없어. 3분 드리겠습니다. 나 먹으면서 할 수가 없어. 요즘에 방송은 맨날 매일매일은 하고 있어? 그렇죠 형님. 매일 해야죠. 근데 요즘에 조금 힘든 거 같아. 그렇죠. 아프리카가 몇몇 빼고는 예. 다 진짜 거의 침수됐어 시청자. 형님 맞잖아요. 아니야 나도 좀 침수됐어. 난 약간 대학생이 20대가 진짜 많은가 봐. 지금 뭐 200명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몇 년 했어? 저요? 1년 이제 한 번 안 됐죠. 자 여러분들 자 여성분들 사진 좀 주세요. 그 뭐지 그 얼평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페이스북에 SNS에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보내주세요 형님들. 네. 아, 눈인데 적어드릴게요. 얼굴도 전신 한자. 제 개인 사진도 하자. 뭐라고? 제 개인 사진도 사진 보내신 분들 전부한테 제 개인 사진 소장용 사진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너한테 개인 사진은 보내주신 분들? 아니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이 제 개인 사진 제 셀카 한 장씩 보내드린다고요. 아 왜요? 아, 그런 거 좋아하던데? 사진 보내주시면 네. 사진 보내주시면 기훈이 셀카 개인 사진 보내드립니다. 저러니까 사고지. 이러니까 안 보내는 거야. 얘네가 안 보낸다고요? 그래. 그럼 지금 네가 15 기운도 아니고.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완전 10세 기운 돼가지고. 이러니까 안 보내는 거야. 학권은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자, WNW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분 남았어요, 1분. 여성분들 사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원 퀴프 드릴게요. 카드 오 있습니까? 사진 오 있습니까, 있니? 뭐라고? 나 기운이 있으니까 남순이 열리라는 거 알겠다.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 내가 열심히 얘보단 열심히 일하지. 아 형님 근데 제 별명 10세기 이혼으로 될 것 같은데요? 커플링인데 네가 왜 켜? 아, 나 좀. 야 나 운동 다닐 거거든. 운동 너도 다녀볼래? 저도 다닐 거면 형님 뭐 이렇게 쉴 건데요? 웨이트? 나 했어. 웨이트. 아, 좀 웨이트 해야 되는데. 밤 운동도 같이 겸용하려고. 예? 밤 운동하고 헬스하고 같이 겸용 좀 해서 살 좀 빼려고. 자, 14초 남았어요. 14초. 근데 서울에서 생길 거 아닙니까? 운동하면. 응? 운동하면 서울에서 다닐 거잖아요. 뭐라고? 운동하면 서울에서 다닐 거죠. 그치. 너랑 같이 못 다니, 너랑 같이 못 다니지.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아 일단 워밍업 하자. 워밍업 해.
누구노? 얼평하면 됩니까, 아니? 어, 그냥 뭐, 어, 그, 저기, 남, 일단, 남, 이 새끼, 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돼. 뭐? 새우 젖. 새우 젖 같이 생겼네. 너 말, 너 무슨, 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아, 새우 젖이요, 형님. 너 이거 젓. 진짜 네. 얼평할 때 말 조심해야 돼. 예. 네. 새우 젖 닮았는데? 진짜? 아, 여성분들 좀 사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성분들 좀. 예, 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들. 아. 와. 일단 전화부터 걸어보자. 이 새끼 도용일 수도 있어. 근데 전 여자친구 사진입니다. 아, 지랄하지 말고. 아, 진짜로? 아, 그만 좀 해. 아, 진짜 엄마 걸고. 저 게시처도 안 나왔었어요. 어? 진짜? 이때 시청을 많이 찍었죠. 얼마나? 방송 초반 때. 4,000명. 아, 진짜 다 걸고 진짜. 다 걸고 진짜로. 은지라고. 응. 이제는 좀 많이 좀 연예인. 아니, 허세 좀 그만 부리고. 아니, 허세가 아니고 진짜라니까, 회원님. 이거는 엄마를 그런 게 아니, 진짜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예. 제 팬도 나올 거예요, 회원님. 나온 적 있거든요. 와, 그럼 추천 받아야 되겠네. 와, 여러분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죄송합니다. 엄마, 미안. 와, 아야 진짜 이쁘다. 무슨 연예인이야? 지금 연예인 뭐 하고 있지 싶은데. 연예인 하고 있다고? 몇 살인데 나이는? 저랑 동갑. 너 몇 살이지? 저 24살 유인님. 아, 와꾸 썩었어 진짜. 악플 면제. 야,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뭔 팩트 폭행이에요.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예. 아, 추천이 너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추천이 200 UP 아닙니까? UP. 뭐라고? UP. UP 누르더라, 그냥 눌러주시던데요? 아, UP. 아, 업 버튼 눌러주세요. 아, 업. 추나! 예. UP. UP 좀 부탁드릴게요, UP.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그걸 써야 되겠다, 그냥. 뭐, 유니? 초콜릿 써야 되겠어. 유피 아닙니까? 진짜 이거야? 진짜 네 옛날 여자친구. 어디 사람이 더 예쁜 사진 많은데? 어? 더 예쁜 사진 많은데? 와, 무슨, 야, 진짜 연예인 같은데? 어, 별거 아니다. 뭐, 내 콜라소 이런 거 되지. 맞아, 다 진짜 확실한 거지? 예. 확실히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전화 연결해볼까요, 유님? 어. 전화 연결해봐. 어. 근데 네 헤어졌는데 지금 뭐 그게 돼? 아, 친구로 남았으니까. 저번에 제 방송 게스트로 한번 나와줬다니까. 또 나왔었어? 저 이번에 근데 그 뒤로 또 나달라 하니까 안 나와주더라고요. 거짓말 좀 착착해라. 만약 너 여기서 안 하면 벌칙이다. 예? 안 받으면. 잠시만, 근데 번호가 없네. 아, 휴대폰을 내 박았네. 아, 휴대폰을 박았어요 진짜로. 아, 보이스도 어, 알았어. 그게. 알았어. 아, 장난 좀 치지마.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와, 그건 뭐라 했더라? 치킨으로 때릴까 보다, 씨. 무슨 강아지 뭐라 돼 있는데? 야, 초콜릿이 없어가지고 불타는 텐미닛을 못 쓰네. 아유, 자, 여러분들 UP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업 버튼. 진짜 맞아요? 맞다니까요, 형님. 아, 맞긴 맞아? 근데. 어. 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님.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맞긴 맞네. 예. 지금 여자친구가 이뻐, 이 친구가 이뻐. 얼굴로만 따졌을 때. 솔직하게 가자. 혹시 더 했나? 몇 시지? 잘 자나? 지금 현 여자친구 vs 전 여자친구. 얼굴로만. 사랑은? 예. 딴 여자랑 하고, 일단 얼굴로만 봤을 때. 얼굴, 딱 얼굴만? 어, 얼굴만. 근데 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 안 해. 누구? 아, 솔직하게 말합니다. 또 싸운다, 또 싸워. 백방. 이거 네. 녹방 돌릴 거야. 예? 녹방 돌린다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여기까지는 가면, 응. 현이 편집자한테, 응. 편집하는 거. 아, 안 해주셔도 돼요. 방금 사실 거짓말이었고 가현이가 제일 예쁘죠. 예. 지금 여자친구 이름이 가현이야? 예. 가현? 아,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아무튼 그 얼굴은 그래도 예. 전 여자친구 낫고 사랑은 지금 여자친구다. 아,
그것도 아니야?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말 더듬어 봐 뭘 그게 아니고 얼굴도 지금 현 여친이랑 와 섹스리 사랑도 현 여친이랑 한다 이 말이죠 예. 와 바로 안 나오고 이게 고민을 때리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좀 헷갈렸네 희대의 쓰레기네 희대의 쓰레기 와 머리 버퍼링 걸리네 머리 버퍼링 와 왔다 왔어 여러분들 왔습니다 와 기운이나 있으니까 더 이쁜 여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와 와 와 이게 얼굴이 와 와 이건 추천감인데 진짜 와 대박 야 이거 저 해보자 전화해보자 진짠가? 도형 아닙니까 이런거? 이거 나랑 100방 다 도형만 오던데 아니야 내 방송에 도움 안해 도형 아니야 아 가보자 어 몸매가 전화를 안 받지? 아 전화 빨리 안 받노 제발 오빠 성질 와 몸매도 좋다 몸매 이거 봐 와 장난 아니다 몸매도 남자 화장실 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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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야 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보세요? 준희님?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예 몇 살이세요? 25살이요 오 누나네 누나 어디 사노? 네 어디 사노? 네? 어디 사노? 평택이요 어 평택? 네 어, 가까운게 사는데? 아 그래요? 누나 지금 뭐해? 아 네? 지금 뭐해? 아 자기 전에 그냥 잠깐 보고 있었어요 아 넣었나?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인 잠깐만요 네. 아니 너 이 이빨을 까야지 이빨을 전 왜 이렇게 바로 꼽는 스타일인데 왜니? 뭘 꼽아 꼽긴 이빨을 까라고 알겠습니다 싸우는 거 같아 지금 어? 어? 아 아이치 아 형님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 끊었잖아요 지금 전화 잘 되고 있었는 거 같은데 그런가? 지금 방금 옷 주워 입고 오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싸우지 말라니까 싸우지마 싸우지마 안봤잖아 아 제발 아니 일단 자연스럽게 가야지 자연스럽게 너는 일단은 그냥 무작정 얼평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뭐에 대해서 물어봐야 초반부터 그냥 돌직구 하면은 지금 얼평하려고 사진을 보낸거야 이 여성분들은 아니죠 그래 얼평하려고 보낸 사람한테 지금 뭐 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되지 접근 자체가 틀렸어 기본이 안돼있는거야 얘는 그죠? 어, 저는 맨날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기본이 안돼 일단 기본이 안돼있어 접근 자체가 틀렸어 뭐 이쁘시고 뭐 칭찬을 한 다음에 어? 너 해봐 이분한테 뭐라고 할거야 와 사진을 봤어 작살나십니다 그 다음에 원래 제 스타일은 누나 진짜 정말 예뻐요 이런 스타일이죠 이거 뭐라 그럴거야 예쁜데요? 그래서 땡길까요? 그럼 오냐? 어? 아, 그럼 오냐? 그 쥐가 안 오면 오해한대요 아 니가 그래서 못하는 거야 개쓰레기 아 씨발 뭘 땡겨 땡기게 아 돈 땡기는 것도 아니고 아 자 다른 거 할게요 아 내가 갖고 오랐네 순서가 없어 순서가 아 제가 좀 십상만으로 추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잠깐만 도영이야 아 도영이네 도영이야 아 안 봤네 아 아우 인상성 뭐야 인상성인데 이분이? 야 이거 좀 이분 야 이거 좀 잘생긴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좀 살짝 남자답게 생겼는데 어 약간 잘생겼어 아니구나 살짝 장에서 많이 봤네 보니까 이마 빵에 주름이 많네요 제가 다음 사진 갈게요 아 남자 말고 여자 좀 보내 어 와 엄마 와 해봐 저 일단 얼평하고 얼평이요 일단 눈 일단 존나 크네요 어
제 스타일입니다. 합격. 어. 코 오똑하고 어. 제 스타일. 어. 입술 저랑 살짝 보면 입술 사이즈가 딱 비슷해요. 이게 뭡니까? 뽀뽀하기 좋은 그런 천생연 부위다. 그런 거죠. 그래, 알았어. 전화 한번 걸어볼까? 예. 알았어. 이빨을 까, 이빨. 알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빨을 까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저기요. 잠깐만, 아, 잠깐만, 마이크 안 켰어. 아, 마이크를 안 켰구나. 잠깐만. 아니, 뭡니까? 아, 기다려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기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고요. 저도요. 아, 이 친구가 게스트 나왔었어. 내 방송. 아, 진짜요? 내 방송 나왔었어. 야. 응? 아, 이거 또, 아, 안 낚이네? 쟤 너 여자친구만 없었어도. 니가 갱이라고 해놨네, 니가. 카톡에다가. 몇 살이에요? 갱이라고. 22살이요. 얘기 좀 해봐. 그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저 여자친구 있는데 괜찮아요? 어, 나 여자친구 있는 남자 너무 좋아. 발랑 까지면 돼요. 근데 발랑 까진 스타일. 좀 살짝 발랑 까진 스타일인 것 같은데 좀 발랑 까진 스타일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사세요? 네. 수원 살아요. 예? 수원 살아요. 오. 혹시 이 친구가 몸매가 장난 아니야. 어, 얘기해. 산 잠깐. 이래. 그 몸매라고요? 응. 혹시 산책하러 가실래요? 이때 이걸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이 보여주면 안 되나요? 안 돼, 안 돼. 아, 오빠 그거 보여주지 마. 아,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이거 보여주면은 안 돼. 실내라서 안 돼. 야외였어. 아, 와, 줄인다. 꼭 소주 한 잔 먹고 싶습니다. 네? 꼭 소주 한 잔 먹고 싶어요. 그 좀 만나면 하루에 3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혹시 오늘 뭐 해요? 저 지금 자다 일어났어요. 나올 수 있어요? 지금요? 네.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그럼 귀성했으니까 산책 딱 할 겸 그런 마음으로 바로 나올 수 있나요? 바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조금 이따가는 나올 수 있나요? 네. 예? 네. 나올 수 있다고요? 네, 어차피 지금 할 거 없어가지고. 혹시 저 좀 좋아하시나요? 아, 몇 번 봤어요, 유튜브로. 그, 저 좋아하세요? 저는 그쪽 좀. 차 훔친 거. 예? 너 차 훔쳤어? 아니, 아니, 그거 차, 있잖아요. 차를 훔치고 차를. 청소부, 청소년 선도 방송한다는 새끼가 차를 훔치고 다니는 새끼가. 잠깐만, 제가 차 훔쳤다고요? 아니, 아니, 오빠가 말고요. 팬이. 아니, 제가 훔쳐가, 저 사람 저러면 때립니까? 아, 그래? 나 때려. 드세요. 때려. 때려. 아씨. 어. 아,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뭐지? 여보세요? 나 그리고 야. 네. 야. 너 오늘 시간 돼? 응, 나 오늘 시간 빵빵한데. 아, 일단은 그럼 핸드폰 번호 남겨 줘. 경리 알았지? 나 남겨 줘. 어? 일단 핸드폰 번호 남겨 줘. 알았지? 어. 알았지? 어. 어. 선생님. 근데 뽀록이야 너. 이분이 이미 나왔었으니까. 두 번 나왔었어. 아, 한 번 계속 나오네. 형님 보려고 오는 거네요. 뭐라고? 형님 보려고 오는 거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근데 너무 쉽게 수락해가지고. 뭐라고? 너무 쉽게 수락해서. 그냥 너는 뽀록. 그냥 이거는 네. 그냥 얘가 나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 그냥. 네가 잘한 게 아니라. 좀 잘 좀 해라. 아우. 야, 다 갈게요, 여러분들. 다른 사이즈 갈게요. 지금 말 좀 잘 좀 해라. 배웠어요. 예. 다음 사진 볼게요. 다음 사진. 와. 와. 잠깐만, 얼굴 봐야 되겠다. 잠깐만.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와. 자, 다음.
이거 이거 모형 아니야 모형? 이거 모형이잖아. 모형이야 모형. 저 저 짜고 있는데요? 어. 오. 오 이쁜. 얘기를 해봐. 몸매는 어 진짜 질이 있는데 어 얼굴이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얘기 얘기하라고. 살짝 어 좀 좀 진짜로 그냥 해도 되죠? 어 어 자 살짝 그 각 각정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 저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 그냥 제 눈에 살짝 어. 요 광대에 이렇게 살짝 어. 살짝 팔각정 느낌. 어. 예. 광대는 쳐야 되겠다. 예. 예. 광대. 아 이것만 없으시면 거의 뭐 어. 좋아요 광대, 6만 개. 광대 쳐야 되겠다 진짜. 예. 자 다음은 다시 볼게요. 근데 몸매가 지기시네. 어 몸매가 진짜. 면치. 아 이상한 사진을 여성분들만 사진 보내세요. 여성분들만. 아이씨. 이게 그지 가게 끝이지. 아니 아니야 방금 그걸 장난친 거야 개그맨이야. 이 사진이야? 아까 여친구? 네. 어 진짜 이쁘다 네 전 여자친구.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진짜. 와. 근데 14살인가 그때 만났거든요. 14살 때? 손도 안 잡았습니다. 아 근데 사귄 건 사귄 거 맞잖아요. 제가 그때 또. 아 그 연예인이야 연예인 연예인 같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와. 장난 좀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귀엽긴 귀엽네. 귀엽게 왔다. 이거 수다를 키울 수가 있대요, 또. 수다를. 또 현실에서. 자, 다음 사진 볼게요. 남성분들 사진 보내지 마세요. 살짝. 이분 시청자 7명 예상. 눈에 그늘이 정말 짙네요. 거의 뭐, 어? 어색해 살겠네, 눈밑에. 진짜, 아이고. 시청자 7명이네요. 이렇게 쌍꺼풀이 있어도 잘생긴 사람 잘생겼는데 그렇죠. 기가 막히게 진짜. 네. 준비됐어요 오빠. 자, 자 여러분들 자 여성분들 좀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사진 띄우지 말고 얼평 해주세요. 사진을 안 띄우면 얼평 안 하죠. 네. 어. 도윤이. 아 나 이 새끼랑 하니까 사진이 안 오네. 와. 끊겼어. 어 맞다. 아 고맙습니다. 아 김은지라서 봤더니 남자 새끼네. 야 이씨 가라 기분 안 좋으니까. 와 나 사진 처음 끊겨 보네. 좋은 사람 어. 아니다. 어. 자라 꼬맹이들. 어, 지금 재방송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형님들. 아 사진이 안 오냐? 제 방송 그래? 아니 제 방송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한 오다가 안 와? 아니요 계속 엽사만 와요. 계속 뭐 이상한 사진 엽사 막 계속 그런 거 뭐고. 아 씨발 저는 아, 전대 얼평하잖아요. 어. 여자 사진 한 일주일 해야 한 번 정도 받는 수준. 돈을 걸어야 되겠다. 예? 최고 기훈이가 선정한 예. 미모 1등. 오케이. 현금 5만 원. 오. 현금 5만 원 걸겠습니다. 오늘 사진 보고 있습니다. 네가 줘. 아 존나 오네. 저요? 어. 사진 한 장에 5만원 괜찮죠? 사진 한 장에 5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남성 그만 보내. 씨. 아 키표 드릴게요. 안 보내드린 분들 드릴게요 키표. 오. 와 이거는 진짜 와 대박. 야 이거 대박이다. 걔랑 동급인데 여러분들 이거 추천 받아야 돼요 진짜로. 추천 받아야 됩니다. 추천 따봉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이뻐요 진짜. 와 야 진짜 자살났나. 와 제가 눈은 먹거든요. 어? 눈은 먹거든요 제가. 왜요? 어? 왜요? 아 모르겠다. 와 지인이네. 자 6400분 정도 계시는데 따봉마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어, 형님은 예쁜 여성분 진짜 많네요. 어? 예쁜 여성분들 진짜 많네요. 많지 내 방에. 내 방인데요? 자 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게. 유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피야! 3,300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술록에 맨날 틀어 무슨? 부탁드리겠습니다. 3,300개까지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3,300개 100개 남았습니다.
업계 언니 감사드리고, 묘도님 꾸율리 감사드리고, 남자 아인이 고맙습니다. 자, 꼬부기니 감사드리고요. 히트다 히트니 감사드리고요. 여것때이니 카리시바니 감사드리고, 조수자리 감사드립니다. 네. 자, 20개 남았습니다. 20개. 좋아. 아, 저 이쁘다. 어.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와, 추천받기 하늘의 별 따기야, 진짜. 와. 숨겨왔던 나. 어, 나 이 스타일 좋아해, 이런 스타일.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와. 차가운 나를 움직여. 어, 뭐, 일단 말해봐, 일단. 얼마나 땡길까요? 아! 그러니까 진짜 새끼야, 그런 말 한 주차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얼평하는 거야. 아, 땡기긴 뭘 땡겨. 나 옆에 봉다. 얼굴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벌써 이 멀리서부터 여신 오로라 아우 오로라. 예, 그게 풍기네요. 와와 라인 막 골반이다 진짜. 여자는 그지? 의사 좀 어려 보이네. 어, 되게 어려 보인다. 아, 아우라 오케이. 와와 나이가 너무 어린 거 아니야? 고등학생 아닙니까 형님? 어?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전신 보면 이제 그 아가씨 같은데. 어. 아, 전화해 보자. 예. 진짜 뭐 같은데? 자, 5초 안 받으면 그냥 끊을게요. 아, 제발 받았으면 좋겠다. 내 방이면 다 더. 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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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제 심장 소리. 네. 아, 방송 보고 있어요. 아, 네, 어디 사세요? 네, 저희 경기도 사는데 지금 강남역에 있어요. 어? 강남? 그 몇 명 있노? 강남역에 친구랑 있어요. 아, 몇 살? 몇 살? 저희 25이요. 어, 둘이 방송 꺼봐. 옆에 꺼봐. 방송 꺼주세요. 잠깐만 방송 꺼. 어, 그 방송 소리 좀 꺼주실래요? 아, 네, 여보세요. 네, 25이면은 그 나 안 들려서 모르겠어. 누나. 누나 그 강남에 친구 두 명이나 있다고요? 누나하고. 일단 누나 이제 생긴 스타일이 살짝 그 수애 아, 그 스타일이네요.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 친구 두 명이나 있다고요? 아, 누나 맞네. 제가 24살이거든요? 제가 동생이거든요? 아이, 무슨 소리. 아, 진짜야. 진짜야. 얘 24살 맞아. 어머. 아, 진짜요? 어. 어머. 아. 어머. 저희가 누나 맞네요? 네. 혹시 오늘 뭐, 제가 한번 동생이고, 연기 아닙니까? 한번 노실래요? 아, 오늘이요? 예. 말도 안 돼. 거? 어딜가? 어디를 가야 되죠? 그 방송을 같이 한 할래요? 아, 오늘이요? 네. 어, 저희는 지금요? 네, 노년동이 있거든요. 노년동이요? 네. 어, 가까워? 노년이랑 가까워? 강남역에서 노년이랑 가까울까요? 거의 뭐 엎어지면 코 바로 닿는 그런 거리죠. 오늘 제가 지금 지갑에 2,000만 원 있거든요. 아, 그럼 다 쓰겠습니다. 예? 어. 택시비 10배로 드리겠습니다. 좀 국물가 담그나요?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아, 무슨 옆에 있는데 뭘 물어보고. 지금 같이 들었잖아. 친구. 아니, 잠깐만. 친구 나간대요. 나온대? 네. 아, 잠깐만. 그럼 핸드폰 번호 좀 지금 끊지 말고 좀 줘볼래요? 휴대폰 번호 좀 주세요. 핸드폰 번호요? 어, 네. 지금. 핸드폰 번호요? 어. 010. 어. 아니, 부르시면 안 되고, 카톡으로. 아니, 뭐, 그래. 아, 카톡. 아, 잘했어, 잘 꺼냈어. 야, 그냥 카톡으로 줘, 카톡으로. 네, 네. 어. 카톡으로 드릴게요. 어. 네. 아, 지금 끊지 말고. 아, 끊지 말고요? 네. 이거, 보이스톡이니까. 응. 잠깐만. 이거 스피커폰 한 다음에 보내면 되지 않아? 근데 친구 사진도 좀 주면 안 돼? 네, 친구 사진도 좀 주세요. 이거, 저는 눌러봐, 가운데. 여보세요? 내 사진 보내라는데? 내 사진 보내라는데? 어떻게 보내? 여보세요? 어, 핸드폰 번호 일단 줘봐. 보이스톡을요, 어떻게 끊고 이거를. 이거 있잖아, 그 화살표 있잖아, 네모난 거. 아, 잠시만요. 그래, 똑똑하네. 이거?
뭐 아~ 키우니 캐리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재방송이니까 이게 어쨌든 아다리가 잘 맞은 거예요. 무슨 얘가 뭘 못 말했는데 2천만 원 뭐 그들이 밖에 더 했어. 윙크 한 방이면 어차피 얘는 강남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거 올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딱 네 마음에 내가 살지. 여보세요? 네 보냈어요. 어 네 그 번호 확인해서 될까요? 아, 너가 해. 아 너 많이 번호 가져가지 마. 제 번호 맞아요. 얘한테 주면 더러운 짓거리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번호 확인 좀 할게요. 네. 네. 발제로 갈 걸 발제로. 네. 어 감사합니다. 그 친구 사진 좀 보내주세요. 친구요? 예. 네, 이것도 끊지 않고요. 아, 뭐 끊지 않고 보내달 합니까? 어, 아니, 끊지 말고, 아니요, 예, 끊지 말고. 보낼게요. 예. 보낼게요. 예. 영어로 나와요? 아니, 둘 다 남자친구 있어요? 사진 뭐지? 아, 근데 니가 이제 아니, 커플링을 왜 집어? 아니, 손가락 봐가지고, 진짜. 사진, 야, 내 사진. 커플링 이 새끼 집어넣는 거 봤어. 내 사진. 저기요. 저기요? 일단 소리 차단해놓고. 야, 씨, 근데 이 친구 좀 이쁠까? 이쁠 것 같은데, 근데 바로 보낸다 하는 거 보면. 나는 친구는 안 이쁠 것 같아. 근데 모르지, 나 봅시다. 나는 진짜 친구는 안 이쁠 것 같아. 내 초계는. 영원히 보냈어요. 걔 보여줘 버렸구나. 우와, 얘 몸매가 장난 아니다. 뭐지? 어, 아 여보세요? 네네. 와, 두 분 다 몸매가 굉장히 좋으시네. 두 분 다 운동하세요? 어? 아니, 사실. 사진 효과가 있어서. 아. 그 포토샵 한 거예요? 아, 포토샵은. 네. 수고할게요. 조금. 근데 날씬해야 돼, 지금. 그, 뭐냐. 그, 남자친구 있어요, 둘 다? 아니, 없어요. 와, 우리도 둘 다 없는데요? BJ, 혹시 BJ세요? 아니요, 저희 BJ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일반인이에요. 그냥 방송만 할 뿐이지. 그러면 지금, 강남역에 있으니까 주소를 찍어드릴 네. 테니까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아, 택시 타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택시 타면은 톡 주세요. 네. 네. 오졌구나. 야, 그 이건 뽀록이야, 뽀록. 재방송이니까 이러죠. 만약에 이게 근데 재방송이 아니었으면 이게 될 거 어차피 근데 재방송이 아니었으면 여자 사진이 안 와요. 맞아. 그건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야, 그러면은 근데 너 아 근데 뭐 방송이잖아 형님. 저 여자친구 이런 거 다 이해해 줍니다. 얘기해 여자친구한테. 잡니다. 자? 아 자는 좀 일부러 막 깨고 하면. 야 그러면은 네. 경리 전화하라고요? 경리는 경리 뭘 전화를 해요? 경리 버리면 되지. 인성. 오 인정. 인성 합격. 그럼 경리는 제가 다음에 밥 한번 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겜 탐방 한번 가자. 탐방요? 일단 얼평은 이까지 하고 일단 됐으니까. 됐으니까. 저는 형님 저는 탐방 가면 역겜들이 다 좀 탐탁지 않았던데요. 역겜 탐방을 정서 네. 해가지고 월초 거리는데 그냥 이제 8월 3일이면 월초 끝났다고 보면 돼요. 월초? 거의 1, 2일이지 월초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 안 돼. 1, 2일이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 3일부터는 거의 월초가 없어요. 이제 아프리카에선. 저도 그러는 거 저도 보이시잖아요. 저도 월초 끝났어요. 8월 9월이요. 월초 왔어. 아무튼 오늘 게스트 여러분들 두 명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거짓말 칠 수도 있잖아요, 형님. 뭐라고? 이거 하고 거짓말 칠 수도 있잖아요. 내 촉인데 거짓말 아니야. 야, 똑배기 감사합니다. 내 촉인데 이건 거짓말 아니야. 저는 이렇게 해서 속은 좋지 마.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100점 고맙습니다. 캐리 머신이 랍 I love you 감사합니다. 해봐. 끼이. 저는 이렇게 해서 맨날 좀 맡기고 이랬었거든요.
감히 여자 없고. 나는 진짜 거의 한 여태 1년 동안 방송하면서 예. 적어도 한 600명한테는 낚인 것 같아. 600명? 못해도 600명? 700명? 게스트가 400명 나왔으니까 그 두 배는 낚였다고 보면 돼. 800명 정도? 1, 2, 규미 감사합니다. 아, 봉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탐방하면 열혈들이 안 좋아하지 않나요? 열혈들? 저는 가면 열혈들이 바로 이 컷 바로 그 카바치던데. 나도 그래. 그걸 뚫어야지. 가자. 누구가 하고 싶어?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쳤으니까 네. 우린 지금 시청자가 막강해졌어 지금. 그렇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끼우 고맙습니다. 지금 막강해졌어. 끼우 있습니다. 막강해졌어. 어디 갈까? 응? 어디 네? 너 어디 가고 싶어? 아 저건 이런 거 좀 무서웠네 형님. 아 손나연이 1, 2, 3, 4 1, 2, 3, 4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쌈싸라 한번 다시 한번 배워보자. 쌈싸라 다시 한번 배워보자.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살쪄가지고. 아 쌈싸라 뭐 어? 거꾸로요 형님. 괜찮아. 아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형님도 재능이 없던데. 뭐라고? 쌈싸라 재능이 아예 없던데. 재능? 예. 나 좀 안 돼. 아 고맙습니다 형님. 쌈싸라. 아 배고프다. 아 나 치킨 언제 먹냐? 오면 먹죠 형님. 밥. 아 같이 먹으면 되겠다.믿으면 몸을 맡길 줄은 모르네요.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만들었으니까. 와 씨. 아 힘들어. 네가 만들었으니까. 와 진짜 잘한다 근데. 어 골반이 잘 돌아가네. 잠깐만. 아 맞다 주소를 안 물어봤다. 아.